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TD-07 모듈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틀어놓고 신나게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음악을 틀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사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음악도 당연히 틀어놓을 수 있겠죠. 핸드폰에 나는 소리를 전부 다 그냥 블루투스로 인식해서 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틀고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 조작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상에 블루투스 버튼 보이시죠? 그것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블루투스 페어링, 이제 핸드폰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엔터를 눌러주고 본인 핸드폰 기기에 블루투스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기타 기기에 07 오디오 밑에 뜨죠? 그것을 클릭. 그럼 벌써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속해 있는 밴드 더 브릿지라는 팀에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곡, 나의 슬픔이란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너무 간단하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이든 유튜브든 뭐든 핸드폰으로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기기상에서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나게 연주하실 수 있는 정말 너무 활용도가 뛰어난 그런 전자드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